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학습 방법론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법의 어떤 기초 그리고 행정쟁송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는 이번 시험 문제 사례를 나눠드렸어요. 이건 내일 풀어보겠습니다. 내일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풀어볼 텐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한 다음에 듣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힘들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정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헌법이나 행정법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한 처음이 아닌 분들은 한번 질문을 읽어보고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정도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하는 걸 한번 들으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지금 할까요? 과제로 된다고 해올 것 같지도 않은데. 자, 지금 한번 문제 볼까요?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답안지 쓰는 어떤 포맷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 1문의 1로 봅니다. 이번에 1문의 1, 1문의 2, 그리고 2문 이렇게 나눠졌네요. 1문의 1, 30점, 1문의 2, 70점 해서 100점, 그리고 2문 100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면요. 1문의 1은 지금 헌법 문제죠. 질문만 한번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이제 마무리 특강 때 하는 건데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접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느냐. 일단 문제 스킵을 하는 거예요. 문제 스킵을 하고 설문으로 갑니다. 이건 여러분 토익 같은 거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문의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본문으로 올라가는 거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요. 문제를 스킵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시험을 냈는지를 알고 들어가면요. 예측 가능성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는요. 제일 끝에 질문을 읽는 거예요. 문제 스킵을 한다는 건 문제보다는 질문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질문을 먼저 스킵하는 겁니다. 문제라고 하면 설문이 다 포함되니까. 질문이라고 바꿔볼까요? 제가 마무리 특강에서 마무리 쪽집게 특강에서는 이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초안 잡는 법을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이 초안 잡는 법이 사실은 아주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초안을 제대로 잡으면요. 초안을 제대로 잡으면 여기에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쟁점 추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차 흐름이 나와요. 그리고 초안 잡는다는 것이 그냥 뭐 쟁점이 뭐가 나왔냐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초안 잡는다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초안에서는요. 설문 내용을 파악하고 체크합니다. 그리고요. 참조 조문에 쓸 내용도 파악하고 체크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직 우리 시험에서 행계청이 나오지 않았죠. 여기 봅니다. 설문이 있어요. 이거 이제 원래 내일 하려고 했던 건데. 질문이 있습니다. 참조 조문이 있죠. 자, 먼저 질문을 스킵하는 거예요. 질문을 스킵하고 나서 이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어떤 파트에서 시험을 내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읽어보니까요. 아, 이거는 곡물 파트에서 시험에 나왔구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내일 하려고 했던 강의인데 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1회 독시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영순위. 방금 봤던 것처럼 질문 스킵합니다. 그리고 1순위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설문에서는 키워드를 체크하는데 단순히 키워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는 건 뭐냐면요. 항상 설문의 내용은 법률적 용어로 바꿔야 됩니다. 법률적 용어 포섭. 예를 들면요.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2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이 나왔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법률적 용어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읽었을 때는요. 여기서는 쟁점 추출하는 거죠.
물론 이때 실력이 있으면 이때 판례에 따른 결론 내도 좋습니다. 이때 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해독재로 들어가서 다시 설문에서는요. 여기서 쟁점이 만들어졌죠. 그 쟁점에 따른 뭘 한다?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면요. 적어도 이때는 쟁점 결론이 나와줘야 됩니다. 실력이 이제 좋아지면 여기서부터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적어도 이해독 시에는 결론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해독 시에는 참조 조문까지 체크가 끝나야 돼요. 다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이제 높은 사람들은 이해독 시에 결론까지 다 내버려요. 또는 참조 조문을 체크하는 것도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냥 처음에 다 해버립니다. 사실 2해독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저 안 되면 뭐 3해독 정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순위였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올해 법전에서 나올 테고 아니면 내년쯤에 기출될 수 있는 설문 내용을 읽고 질문을 읽어보니까요. 뭐 여기는 사실 이제 고수들이 여기서 결론 내는 거고 처음에는 쟁점 추출만 하면 됩니다. 질문 한번 스킵해봤더니요. 뭔가를 요구했는데 국민이 요구했는데 거부 또는 반려했대요. 그래서 소재기를 합니다. 국민이 뭔가를 요구했는데 행정청이 그것을 반려했대요. 뭘 요구했냐면 공권력 발동을 요구합니다. 공권력 대신 규제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규제권도 이게 공권력에 들어가는 거죠. 일정한 공권력 발동 또는 규제권 발동을 요구했는데 거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거부를 지금 소송으로 다툰다고 나옵니다. 당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이런 질문을 먼저 스킵했어요. 뭔가를 요구했다. 그럼 뭐예요? 나중에 사례풀이 연습이 철저히 돼야 됩니다. 뭔가를 요구했다.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공법이 인정하는 권리가 있느냐? 공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국민은요, 공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권리가 없고서는 행정청에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요구해봤자 무시되는 거죠. 결국 뭔가를 요구했는데 거부가 됐다. 근데 만약에 공권이 있다면 이 공권, 공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거부한 거, 이것은 다툴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부 자체는 위법적법을 논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문제를 딱 스킵해보니까 아, 공권에 관한 문제구나. 공권에 관한 문제면 나중에 훈련이 많이 돼 있다면 행정개입 청구권 아니면 계획변경 청구권 기타 등등이 시험에 나오겠다. 그럼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래도 설문 내용 쭉 읽어보니까 뭐 환경오염이 있어서 또는 생명신체의 위험이 있어서 공권력 발동을 요구했다. 아, 그러면 행계청 물어봤구나. 볼 것도 없이 여기서 실력이 쌓여있다면 법률적 용어 포섭을 하고 쟁점 추출을 해보니까 행정개입 청구권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보면요. 논점의 논리적 그물망으로 거부가 나오면 첫 번째, 거부가 처분일 수 있는지, 거부 처분, 성립요건, 즉 거부 처분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한지, 신청권 필요성, 결론, 판례에 따르면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청의 반려 거부가 거부 처분이 되려면, 즉 취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이 되려면 신청권이 필요한데 그 신청권으로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특히 행정개입 청구권도 공권이니까 공권의 성립요건 두 가지죠. 강해법규성, 사익보호성. 초안 잡을 때는 이렇게만 적는 거예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강보, 강법, 사보. 강해법규성에서는요, 이게 이런 틀이 나중에 다 잡혀 있어야 돼요. 영수 화면 다 나오죠. 재량이 0으로 수축해야 됩니다. 이 요건이 1, 2, 3이 있어요. 중대한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유효해야 되고 행정권 발동으로 그런 위험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적 노력으로는 불충분해야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서 의무, 강행법규성이랑 행정처의 의무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 배우겠죠.
사익보호성도 있어야 됩니다.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크게는 쟁점은 행계청입니다. 얘는 부수쟁점이에요. 얘가 중요 쟁점입니다. 별표 3개죠. 거부처분 성립 요건은 별표 하나 내지는 2개 정도까지 써줍니다. 기타 소송 요건 충족 여부는 별표 하나가 될 겁니다. 쟁점 추출했네요. 근데 설문에서 요건 추출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강행법 규정에서 재량 영역 수축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질문을 보니까 행계청을 찾았어요. 이게 초안 잡는 거예요. 강행법 규정. 나중에는 본인만 알아보게 적는 거예요. 이걸 뭐로 다 적고 있어요, 이걸. 시간이 쓱쓱 지나갈 텐데. 이 정도만 적어도 아, 강행법 규정 사입보서 영수축 영만 적으면 되겠죠. 자기만 알아보게. 시간을 줄여야 답안지 쓰는 시간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영수축은 1, 2, 3이 있어요. 중대한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해 그리고 행적과 발동으로 제거가 가능해야 되고 개인적 노력은 부축물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설문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오염물질이 나와서 뭐 복통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부분에 줄 긋고 쫙 연결시키면서 1번 0, 1. 나중에 재량 영수축할 때 이 부분은 그냥 멈추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공권력 발동으로 어떤 공권력 참조조문에 있을 거란 말이죠. 개선명령 발동이라든가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나중에 쓸 때요. 2번하고 연결시켜 놓으면서 초안에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쓰면서 재량 영수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설문에서 무슨 뭐 장애 등이 발생하였는 바 신체 생명 신체 등 중대한 병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했고 참조조문 개선명령 발동에 관한 조문을 쓰면서 무슨 무슨 법 제몇조 개선명령 발동으로 이러한 위해 제거가 가능하고 3번 오염물질 배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된 걸로 봤을 때 개인적 노력으로는 불침하다. 따라서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였는 바 규제권 발동은 재량으로 됐지만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면 의무화되면서 행정청의 의무 강행법 규정은 행정청의 의무죠. 강행법 규정을 충족한다. 사익보호성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어야 된다. 참조조문에도 다 연결시켜 놔야죠. 참조조문 1조 목적에 이러이러이러한 개인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고 이 취지에 따라서 개선명령 발동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를 목적으로도 발동할 수 있는 바 사익보호성이 충족된다. 따라서 공권으로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성립하는 바 결론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이고 따라서 처분은 대상적 계획에서 논의하죠. 갑이 제기하는 취소송의 대상적 계획이 충족된다. 지금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행정법 시험 문제는요 수학 같아요. 수학 논리적으로 정치하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공식에 맞춰서 목차도 하나의 공식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제 오늘 하겠지만 내일쯤 할까요? 답안지 쓰는 법에 보면 큰 목차를 보면 설문 질문 내용이 뭔지가 나오고 작은 목차를 보면 쟁점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목차만 봐도 질문이 뭔데 어떤 쟁점을 잡았는지가 딱 보여줘야 돼요. 이겁니다. 이런 훈련을 나중에 받아야 된다. 사례풀이는요. 어제 제가 개념은 구구단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맥락이 공식이고 결국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치하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목차도 나중에 보면요. 수미쌍은 처음에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미쌍으로 완전히 연결돼야 돼요. 여기서 애누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에서 1, 뭐뭐뭐, 2, 뭐뭐뭐, 3, 뭐뭐뭐를 검토하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여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적어볼까요? 갑의 소재기야 적법하냐? 1번, 쟁점의 정리, 또는 논점의 정리, 또는 문제의 소재. 질문, 갑의 소재기는 적법하냐? 갑의 취소소송의 적법성, 질문이죠.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질문은 압축하는 겁니다. 갑의 취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 행정청의 을이라고 나왔다면 을 행정청의 반려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 처분, 거부처분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돼요? 실제 답안지 쓸 때는 여러분들은 더 심플하게 써도 됩니다. 적법성과 관련해서 먼저 대상적격에서 뭐가 문제돼요? 대상적격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 첫 번째 거부 처분에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한지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이러한 신청권으로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되며, 여부가 문제가 되며, 세 번째, 기타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쟁점 정리 이렇게 잡았네요. 그럼 여기 보세요. 쟁점 정리. 이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씁니다. 가배치 소송의 적법성 중에 대상적 계획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가배 취소 소송의 대상적격 또는 더 쓰려면 대상적격 충족 여부. 그러면 1번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부처분 성립 요건 신청권 필요성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권이 있는지 여기서 문제되는 건 행계청 이거 목적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계청 성립 여부 또는 인정 여부 인정된다. 세 번째 기타 취소송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마지막 소결 따라서 가배치 소송은 적법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배 거부처분 성립 요건 1번 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발령이 되어 있고 2번 거부된 내용은 공권력 행사 즉 처분의 거부이고 3번 신청인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 4번으로 신청권이 필요한지가 문제가 되는 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신청권으로서 행계청을 논의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에 맞게 설문 내용 다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갑의 공권력 발동 요구에 대해서 을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있고 두 번째 을행정청의 이러한 주재권 발동의 거부는 처분의 거부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 해당되며 3번 이러한 거부로 신청인 갑의 권리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4번 갑에게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거부처분에 해당된다. 이거는 목차가 좀 틀렸네요. 대상적격을 썼으면 차라리 3번 소결을 쓰고 소결을 쓰면서 1, 2, 3, 4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물론 실제 답안지에는 번호는 쓰면 안 돼요. 번호는 요건과 학설 쓸 때는 쓰지만 사업부서 할 때는 기록형과 똑같이 번호를 쓰지 않고 씁니다. 다만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결에 맞게 1, 2, 3, 4 그게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이잖아요.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4 신청권까지 필요하고 내가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 바 을 행정청의 거부 행위는 거부처분이다. 처분이니까 대상적격 충족한다. 써주고 3에 기타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씁니다. 원고적격 협의 소액 이런 거 써주는 거죠. 마지막은 설문 1이면 설문 1의 해결 질문 처음에 질문이 갑의 소재기는 적법하냐 이렇게 소송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바 갑의 소재기는 적법하다 써주면 됩니다. 아니면 3번을 아예 설문 1의 해결에다 직접 포섭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겠다. 여기 보세요. 질문. 아, 갑이 소송을 제기했구나. 취소송을 제기했네. 적법한지 물어보고 있구나. 쟁점은 이거 이거구나. 목차만 봐도 질문 내용이 뭐고 그에 따른 쟁점이 뭔지가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쟁점 이름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관련된 판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행정개입 청구권과 관련된 판례 아는 게 있으면 판례를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목차 훈련, 초안 잡는 법도 나중에 꼭 배워야 됩니다. 결국 초안 잡는 연습을 하면 쟁점 추출에 실패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안의 흐름을 보면 목차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목차의 흐름은 중요한 게 뭐냐면 목차만 봐도 논리성이 보여져야 됩니다. 목차의 논리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봅니다.
여기는 다 썼죠. 처음에 질문 스킵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질문. 가벨, 이버송 주장. 인데 첫 번째. 형평에 반한다. 둘째. 영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과하다. 질문. 갑 주장의 타당성은? 올해 우리 시험도 이런 스타일이었죠.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이런 식의 질문 형태가 많죠. 올해 우리 시험도 똑같았어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보는데 우리 이번 시험에는 주장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주장하는 자가 좀 달랐죠. 변호사 시험이다 보니까 항변, 재항변식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목차. 처음에는 목차를 잡지만 초안에다 목차를 잡지만 사실 목차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훈련이 돼 있으면. 자, 그렇다면 초안 한번 잡아볼까요? 초안? 초안 어떻게 잡으면 돼요? 이게 지금 입문자들한테 좀 소화가 힘듭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아예 입문자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입문자들은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사례는 공식이에요. 수학 같은 거예요. 수학.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훈련이 많이 됐으면 사례 훈련이 다 끝나 있으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가벨 첫 번째 주장. 형평. 형평에 반한다. 평, 평등. 평등 원칙이죠. 따라서 평등. 혹은 평등 원칙의 파생 원칙이 자기구속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요. 목차는 그냥 큰 목차는 다 나왔어요. 로마자 1번 쟁점의 정리. 이런 건 초안제에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여기는 갑의 질문 자체가 갑주장의 타당성이라고 나왔으니까 갑의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로마자 3번 갑의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설문의 해결.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나중에 초안제에다 이런 건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큰 목차는 질문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나온 거 보니까 두 가지 주장을 했네. 그리고 주장의 타당성. 질문은 이런 갑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해보라고 했네. 질문, 큰 목차만 봐도 질문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초안을 잡을 때는 첫 번째 주장에는 형평, 파생, 평등, 평등원칙은 항상 자기구속원칙하고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만약에요.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의 하부 목차에 1번 평등원칙 위반이요. 2번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위반 여부. 3번째 소견.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목차의 논리성이 깨진 겁니다. 왜 깨졌어요?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 자기구속원칙이죠. 1번에 자기구속원칙이 들어갔어야 돼요. 자기구속원칙이 안 됐을 때 평등원칙을 써주는 겁니다. 목차를 보니까 지금 논리성이 깨졌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시생의 고시생을 규율하는 법이 있다고 봅시다. 그 안에 로스쿨, 변호사 시험을 위한 변시생을 위한 법이 있다고 봐요. 그거 외에 막 다른 고시들이 막 있겠죠. 자, 이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어떤 법이 먼저 적용돼야 돼요? 고시생을 위한 법이 적용돼야 돼요? 변시생 법이 먼저 적용돼야 돼요? 당연히 변시생을 위한 법이 먼저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법에 없다면 그때는 어쨌든 고시생을 위한 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고시생을 위한 법이 나중에 후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일반 법이라
이런 큰 것을 일반법이라고 부르고 일반법 안에 포함되는 이 특수한 법을 특별법이라고 부르죠. 이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원칙보다는 이런 특별 원칙 또는 일반 원칙에서 파생된 파생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많이 배우죠. 일반법에서 민법이 있다면 특별법으로 상법이 있다. 그러면 상거래 관해서 뭐가 먼저 적용된다? 당연히 상법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민법이란 국민의 일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죠.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법률관계 중 상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인 거죠. 이 상행위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목차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원칙과 파생 원칙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초안을 잡는다면 형평, 평등이지만 먼저 파생 원칙의 작용 요소, 그 다음에 평등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요, 작용 요소 원칙의 요건들은 나중에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모르면 써야 되겠지만 알면 쓸 필요 없습니다. 관행, 동일, 위법. 동일을 먼저 써도 좋습니다. 동일을 먼저 써서 동차 합격이다 뭐 이렇게 써도 좋아요. 일정한 관행이 있고 그 관행과 동일한 사안이고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을 요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문 내용에서 관행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관행이 없으면 나중에 자기우선 원칙에 적용되지 않겠죠. 자,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 원칙의 요건에 맞게 설문 내용을 포섭해 줘야 돼요. 동차 합격.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일정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차별은 헌법에서도 많이 배우죠. 합리적 유효 없는 자의적 차별을 얘기합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차별이 존재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 평등 원칙 위반이죠. 이런 것들을 설문 내용에다 다 체크를 해놓고 결론, 자기구속 원칙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닐 때만 평등 원칙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다, 그래놓고 평등 원칙을 쓰고 있다?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구속 원칙이면요, 특별 원칙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일반법은 배척돼버리는 거예요. 특별법이 그냥 적용되는 거니까. 따라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닐 때만 일반 원칙인 평등 원칙을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과하다. 과하다를 법률적 용어로 바꾼 뭐예요? 과하다. 과하다를 법률적 용어로 바꾸면 상당성 결입니다. 상당성 결입. 상당성 어디 나와요? 적필상 비례원칙이죠. 따라서 과하다는 주장은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한 겁니다.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인데 협의의 이 상당성 원칙은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하는 거죠. 설문 내용이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공익과 침해되는 이러이러한 사익. 결론, 사익이 더 크다? 그럼 비례원칙 위반? 위법. 아니다.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더 크다? 그러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고 답안지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초안 잡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초안만 봐도요, 초안과 질문만 보면 갑 주장의 타당성은, 그러면 목차는 뭐였어요? 갑의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하부 목차 1번은 자기우선 원칙 위반 여부, 2번은 평등 원칙 위반 여부, 3번은 소결. 여기는요, 로마차 3번에서는 결국 큰 목차는 갑의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작은 목차는 비례 원칙 위반 여부, 마지막 소결. 초안만 봐도 목차가 어떻게 잡힐지가 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쓰다가 보면 뭔가를 빼놓고 쓰죠.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랬는데 평등 원칙이 안 나왔어. 그럼 점수 훅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초안만 보면 초안을 통해서 목차의 논리적 흐름도 보여줘야겠고, 그리고 잘 모르면 이 초안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쟁점이 정리에 다 써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 다른 말로 갑의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원칙이 문제가 되는 바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원칙을 먼저 검토한다. 갑의 두 번째 주장인 3개월 영업정지가 너무 과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상당성원칙 결례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초안만 보면 논점의 정리와 쟁점의 정리가 그대로 써져야 되고 그 내용들이 다 목차로 논리적으로 내려가고 수학 공식 같은 게 바로 이겁니다. 쟁점의 정리에 써있는 내용이 다 큰 목차, 작은 목차에 쏙쏙쏙쏙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초안이 마치 지도처럼 초안만 보면 이 사람이 쟁점을 어떻게 잡았고 목차가 어떻게 움직일 거며 쟁점의 정리가 어떻게 써질지가 다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초안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례에서는. 왜?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어제 쟁점 추출 연습이라고 했죠. 질문을 했는데 쟁점을 못 찾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초안 잡는 연습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쟁점을 찾는 거죠. 그리고 목차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 내용과 참조 주문 또는 관련 판례. 이 세 개를 버무리는 걸 어제 뭐라고 했다? 포섭의 삼박자라고 했죠. 사실은 초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초안에서 쟁점을 정확하게 다 끄집어내줘야 되고 두 번째, 쟁점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며 세 번째, 초안 잡으면서 설문 내용 체크, 참조 주문 체크, 관련 판례가 먼저 정확히 떠올려서 그게 제일 마지막에 사안 해결의 포섭의 삼박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재미를 느끼면 굉장히 재밌어요.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례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요. 사례 푸는 게 마치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맞춰 들어가면서 답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어요. 근데 저게 재밌으려면 당연히 훈련이 되어 있어야죠. 처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변이생들 답안지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또 똑똑해서 조금만 잡아주면 또 금방 좋아져요. 한 2주만 하면 뭐 금방 좋아지긴 하는데 처음 답안지를 받아보면 여러분 사례풀이의 답안지는요 딱 쟁점의 정리만 읽으면 실력이 탁 나와요. 쟁점의 정리에 막 설문 내용을 잔뜩 쓰는 학생, 쟁점 추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학생, 사실은 쟁점의 정리만 딱 읽으면 아 대략 몇 점짜리 답안지겠다. 다 나와요 진짜. 그래서 교수님들도 쟁점의 정리를 읽고 그 다음에는 목차를 쭉 훑어보다가 판례가 있으면 판례 보고 그리고 사안포습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일반론, 학설 이런 데 막 연연하는데 천장이 넘어가는 이 답안지를요. 거의 뭐 우리 시험 보면 한 몇 명이 응시하죠? 1년에? 최종 뽑으면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일단 천장이 넘어가면요.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교수 입장에서. 1문, 2문을 나눠서 채점하더라도 이거 못 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쟁점의 정리 읽고 목차만 쭉 보다가 판례 썼는지 볼 판례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안포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례풀이의 포커스는 어디냐. 초안 훈련을 하면서 첫 번째 쟁점의 정리 또는 논점의 정리 또는 문제의 소재 여기를 잘 써야 돼요. 여기서 질문에 대한 분석력이 보여야 돼요. 이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 분석을 해야 쟁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쟁점 푹 쓰지 말고 이런 질문은 이러이러함으로 뭐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또는 얘를 먼저 써서 이 질문은 뭐가 문제가 되는 바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그래서 쟁점의 정리는 배점은요 상당히 낮죠. 여러분 법정 모의고사 보면은 채점표 같은 데 보면 점수가 높으면 뭐 5점까지 할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2점, 3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인상 점수를 결정해요. 쟁점의 정리만 보면 이 학생의 실력이 가늠되기 때문에 이 쟁점의 정리는 단순히 배점이 뭐 3점밖에 안 된다, 5점밖에 안 된다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꼭 읽는다는 거예요. 쟁점을 제대로 찾았는지 보려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목차예요. 목차는 방금 봤던 것처럼 목차에서 논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차에서는 질문과 뭘 묻고 있는지 그 질문에 따른 쟁점이 뭔지가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질문은 큰 목차. 얘는 중간 목차인데 특히 여기서요. 쟁점 이름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목차에서 쟁점 이름이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쟁점 이름이 누락돼 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민법 시험을 보는데 쟁점 중에 하나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만약에 작은 쟁점이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란 단어 자체가 안 들어가면 그냥 점수 훅 까지는 거예요. 그냥 일단 쟁점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판례를 쓰는 건 재판 실무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판례 문구는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 용어로 쓰면 안 되고 법률 용어로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다만 잘못 공부하는 학생들은 판례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마세요. 법률적 용어라는 건 어떤 그 법률적 용어 자체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 토시 같은 거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막 조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까지 다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은요. 주어, 목적어입니다. 주어, 목적어. 막 형용사 이런 건 필요 없잖아, 사실은. 뭐 부사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결이죠, 소결. 만약에요.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보라고 한다면 쟁점이 정리하고 소결만 읽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도 사례집 같은 거 시간 없어서 딱 보라고 하면 쟁점 뭐지? 결론 어떻게 나왔지? 이 두 가지 읽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읽는다면 쟁점의 정리 읽고 목차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그러다가 판례 부분이 있으면 판례 정확히 썼는지 한번 정도 쓱 보고 마지막 소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에서는 포섭의 삼박자가 보여줘야 된다. 포섭의 삼박자 어제 했습니다. 첫 번째. 설문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설문을 두세 줄을 옮기면 절대 안 돼요. 두세 줄을 그대로 옮기면요. 그냥 막 무조건 베꼈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설문 내용을 옮길 때는 키워드 위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 키워드도 옮겨야 되고 참조 조문도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요 쟁점 이름에 따른 판례를 처음에 카드를 만들든지 해서 처음에 이 부분이 암기되면요 시험은 거의 주관식은 7분 응선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목차 쓰는 것과 소결 쓰는 것은 나중에요 사례 강의를 들으면서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 몇 번만 훈련하면 금방 잡혀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쟁점 이름과 관련 판례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요. 이 훈련을 못 해. 그래서 쟁점 이름과 딱 판례만 암기하세요. 막 학설이니 막 의인이 그런 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말을 자꾸 안 듣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하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을 닦는데 처음부터 아스팔트 깔아요? 처음에 뭐 합니까? 평탄 작업부터 하잖아요. 평탄 작업 몇 번 하고 나서 돌 고르고 다지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아스팔트 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적어도 쟁점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쟁점 이름에 따른 판례를 암기하세요. 판례를. 사실 이거 두 가지만 해도 고득점해.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뭐 학설을 암기하든지 물론 의의 개념은 꼭 써주라고 교수들이 그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쟁점에 따른 정확한 재판 실무에 따라서 3%만 제대로 하면 점수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중에 하라고요. 근데 나중에 없어. 나중에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3년 주면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3년 동안 시험 준비만 해.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다 보면요. 막 객관식 해야지, 주관식으로 사례해야지, 나중에 기록 자료 보고 막 연습해야지 하다 보면 이제 시험 볼 날이 바로 코앞에 오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
사례 훈련을 하세요. 사례 훈련. 사례 훈련에서 쟁점의 정리 또는 논점의 정리 쓰는 것과 목차 구성하는 법 또는 포섭하는 법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수가 보는 포인트에 내가 집중해서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면요. 교수가 볼 때 채점하기도 편해. 아, 목차 깔끔하고 질문도 있고 쟁점 잡혀 있고 판례도 정확하게 한 두세 줄 써주고 3포섭 보니까 막 설문 내용에 참조 조문에 판례 키워드까지 버무려가지고 막 3포섭은 다섯, 여섯 줄 넘어가도 돼요. 1번은 날려버리면서 포섭 자체를 풍부하게 하는 거야. 왜? 여기는 꼭 읽으니까 교수가. 이렇게 하면 고득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 공부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 스타일. 사례집이 나왔어. 사례집을 봐. 교수님 사례집을 보고 나서 사례집을 봐. 여기에다가요. 학설, 판례. 밑줄 긋고 있어. 이 강의 듣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뜨끔뜨끔하겠죠. 사례집에다 밑줄 긋고 있어. 이게 지금 뭘 반증하는 거예요? 사례집을 어떻게 보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사례집은 뭐 하는 거예요? 학설 판례에다 밑줄 긋으면 안 되지. 왜냐면 이건 이미 암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례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쟁점 추출 연습만 하는 거야. 쟁점 추출 연습을 하고 교수가 결론을 어떻게 썼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차도 사실은 볼 필요 없어. 목차도 선생님 가르쳐준 게 훨씬 더 좋아. 왜? 이거 사례집 쓰는 거 이거 대학원생 뭐 박사 이런 애들이 쓰는 거잖아. 걔네들은 수험 전문가가 아니에요. 시중에 있는 책 가지고 짜증게 하잖아. 리포트로 내게 해요. 그럼 교수님 가지고 그거 이제 짜증게 해가지고 나중에 책 내는 거잖아. 막. 쟁점 추출 연습하는 거야. 사례집을 보는데 이 사례집을 10회독을 못했다. 에이 엉감생이 10회독은 고사하고 5회독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사례집을 한번 보면요. 사례집은 내게 아니에요. 사례집을 한번 정도밖에 못 봤다? 한두 번 봤다? 그럼 내게 아닌 거야 이거는. 그 문제 변형돼서 나오면 그대로 또 틀리는 거예요. 사례집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미 이런 암기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례집 어떻게 보느냐? 여기 보세요. 설문이 있어. 질문이 있어. 참조조문이 있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법률적 용어 포섭. 이때 중요한 거. 샤프로 하세요. 나중에 지울 수 있게. 샤프로 하면서 법률적 용어 포섭을 쭉 해. 그리고 쟁점명, 이름명제예요. 쟁점 찾고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려보는 거야. 중요한 거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확인. 확인을 했더니 내가 누락된 게 있어. 오류가 발생했어. 어? 쟁점을 잡았는데 나는 판례의 결론에 따르면 이게 된다고 봤는데 안 된다고 돼 있어. 이거 확인하는데 이 확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예를 들면 쟁점이 누락돼 있네. 질문을 봐. 아, 2번 질문. 체크해 놓는 거예요. 자기가 놓친 거는, 틀린 거는. 체크하고 나서 설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봐야죠, 이제. 아,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 질문에 매칭되는 설문 내용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참조조문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다가 포트잇을 붙이는데 답은 뒷면에다 적는다. 옆에다 답을 적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눈이 먼저 가서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가 안 된다고 했죠. 포스트잇 체크만 하나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야. 물론 책이 있다면 책 옆에 삐져나오게 하면 좋겠죠. 여기다 출처 적고 출처는 사례집 몇 페이지 출처 적어놓고 포스트잇 어제 가르쳐준 것처럼 삐쭉 나오면 더 좋아. 나중에 복습 그러고 나서 3포섭 한 부분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놓친 쟁점이니까 3포섭 체크만 해. 그럼 나중에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례 만약에 하루에 10개 나왔어요. 저녁 때 복습할 때는 넘겨가면서 포스트잇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제. 포스트잇 보고 포스트잇 따라서 보니까 이런 내용? 이런 질문? 아 이거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었지? 아 맞아 이런 질문에서 내가 놓쳤었어.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례집 전체 보는데 복습 얼마나 걸려요? 2시간이면 다 보는 거야. 2시간이면. 이러면 10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회도기 뭐예요? 30회도도 할 수 있지.
자기의 오류, 논리의 오류를 시정하는 데는 최소 5회독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5회독 되기 전에 교과서를 덮어버리죠. 사례집을 덮어버리죠.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동일한 쟁점이 나와도 그대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박동원 선생님 민사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교수님들한테 혼나. 민사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쟁점 훨씬 더 많죠. 쟁점을요.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쟁점 정리할 때 보면 나중에 이걸 찾아야 돼. 항상 결론. 왜냐면 막 민사 판례 같은 거 막 논거도 많고 이런 거 있는데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판례를 정리할 때 처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판례 결론하고 결론 한 단어 된다 안 된다. 논거 세 단어 찾는 연습하세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막 판례를 여섯 줄짜리 그대로 옮겨 놔. 쓰지도 못할 놈의 것을. 판례 결론이 뭔데? 논거의 핵심 세 단어만 보이면 돼.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판례를 답안지에 세네 줄 적으면 그걸 교수가 다 읽어요? 안 읽어. 채점을 하다 보면요. 세네 줄 있으면 딱 보면 키워드만 눈에 딱 보면 잘 썼구나.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야. 사람이. 키워드가 보여야 돼. 키워드가. 저번에 민사 키워드 잡는 막 훈련 때문에 온 사람이 있었는데 민소법이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근데 막 키워드를 잡아놨는데 키워드를 너무 많이 잡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와서 막 그랬죠.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간접 사실이 그때 항변의 대상이 되는가? 뭐 이거였던 것 같아. 아마 이런 거였죠. 간접 사실에 관해서 일단 뭐 결론부터 하면 항변 사유가 되느냐? 결론 안 된다. 왜냐면 항변 사유는 주요 사실이어야 된다. 주요 사실은 소송의 성패를 가름짓는 사실이다. 소송의 성패를 가름짓는 건 사실은 결국 민사 소송 자체는 권리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권리 요건 사실이 주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주요 사실이 아닌 간접 사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법원이 경험칙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거죠. 항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왜? 주요 사실이 아니니까. 이게 결론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인낙의 대상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엄청 많이 칠해놨어. 근데 세 단어만 정확히 보면 되잖아요. 간접사실은 항변사유가 되느냐 항변 변론주의가 적용되느냐 뭐 변론.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한 내용인데 변론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렇게 키워드 세 개만 정확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답안지에서 키워드를 잡아야 될 것은 뭐 예를 들면요. 간접사실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라든가 이렇게 쟁점 이름을 정확히 쓰면 된다 안 된다 결론 논거 한 세 단어만 딱 긁어내면 되는 거야. 키워드만 정확히. 자, 이 훈련이 돼야 된다. 민사도요. 그렇게 쟁점을 다 빼놓고 쟁점에 관련된 판례 결론 키워드 하나 논거 세 단어 그럼 네 단어잖아. 네 단어. 네 단어 가지고 문장 만드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야. 네 단어가 살아있게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교수가 볼 때는요. 판례를 똑같이 옮겨도 좋지만 판례 키워드가 살려있으면서 나름대로 조사나 이런 것이 좀 바뀌어있으면요. 오히려 소화시켜내서 썼다고 생각되니까 더 좋게 느껴져. 대신 키워드가 누락되어 있으면 안 돼. 쟁점별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례집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민사 같은 경우는 쟁점이 무진장 많잖아. 쟁점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보면 여기서 쟁점 뭐뭐 놓쳤는지 확인해서 포스트잇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요. 다 필요 없어. 문제를 봤을 때 쟁점이 다섯 가지인데 나는 두 가지밖에 못 찾았어. 나머지 세 개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지금 제자들 중에 보면은 작년에 우리 진모 쫓아가고 답안 상담하는 그 뭐 상담반이 있어서 답안지 대면 참석반 거기 있었는데 참석받는 한 여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요. 이거 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뭐 메가에서 종목모의고사 본 거 또는 뭐 베리타스에서 본 거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저 이렇게 상위 그룹이거든요. 어 그러네. 그런데요 여기서 시험 보면 제가 하위 그룹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지금 시험 보는 이 제자들이 실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점수가 안 좋게 나오니까 처음에 막 절망한 거야.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학생들은 선생님을 쫓아와서 선생님 문제 유형에 익숙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 야, 내가 되는 모의고사는 100% 교수님들이 된 거 변형시킨 것밖에 없어. 선생님 혼자 선생님 그냥 꿍짝꿍짝 맞는 문제 하나 없어. 법정 모의고사 아니면 변호사 기출 또는 행시 또는 사시 또는 입법고시 기출문제 변형한 것밖에 없어. 법정 모의고사보다는 기출문제가 더 좋아요. 왜냐면 기출문제는 이게 공신력이 있잖아. 왜냐면 합석하면서 교수님들이 최종적으로 만든 문제니까. 야, 대부분 기출문제 아니면 고시계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교수 문제 변형시킨 것밖에 없어. 선생님만의 문제라는 거 없어. 내가 낸 것 중에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점수가 낮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특정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 그 강사 교수님의 문제 스타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쫓아오는 학생들은 점수가 좀 많이 나오겠지.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5년 내지는 7년 동안 행정법 시험이 있었던 모든 시험, 뭐 사시라든가 행시라든가 우리 시험도 해야 돼. 우리 시험도 나온 거 또 나오잖아 지금. 우리 시험이라든가 법정 모의고사는 조금 가려야 돼요. 또는 법원 행시라든가 입법고시라든가 적어도 7년 동안 나온 문제에서 문제를 보면 쟁점이 뭔데,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뭐다. 이것만 찾을 줄 알면 돼. 사례집에서도 그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훈련만. 쟁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실력이 우리 제자들의 실력이 높다고 막 평가를 객관적으로 제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보면요. 보세요. 쟁점이 10개인데 10개 다 쓴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한 2개 누락에 한 8개 쓰면 최고 점수야. 그런데 누군가 나머지 2개도요. 판례 2줄 쓰고 판례에 따라서 결론 냈다. 그럼 이 사람이 고득점 하는 거야. 결국은요. 쟁점을 찾고 관련된 판례 쓴 사람이 무조건 배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쟁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실제로요.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과목이든 쟁점 누락이 없는 사람은 없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점짜리면 보통 10점당 큰 쟁점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점이면 10개의 쟁점이 있는 거죠. 물론 헌법 행정법이니까 행정법에서 100점 10개의 쟁점이 있는 거고 헌법에서도 적어도 10개의 쟁점이 있는 걸 겁니다. 이 10개를 다 쓰면요. 이건 수석 답안지야. 그렇게 잘 쓰는 학생들도 10개 다 못 찾는다니까요. 8개 쓰면 최고 답안이야 보니까. 그런데 이 8개 정도 써서 최고 답안인 이 답안지가 다른 강의 듣다 넘어온 학생들이 봤을 때는 다른 학원에서 봤던 최고 답안하고는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훈련을 받아놨으니까. 목차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짜야 될지, 사포수가 어떻게 풍부해야 될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답안지 자체가 레벨이 달라. 그런데도 8개라고요. 그런데도.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평균은 뭐예요? 반타작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왜 쟁점 추출 훈련을 왜 안 해? 그런데 무슨 암기가 필요 있어? 지금 쟁점을 못 찾고 있는데 쟁점 암기하면 뭐 할 거예요? 10개 내면 5개밖에 못 쓰면서. 따라서 쟁점에 따른 막 일반 의의 요건 효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학설 이런 것보다 그런 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적어도 쟁점 찾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정 안 되면요. 쟁점 찾고 판례도 암기가 안 돼 있어. 근데 판례 결론을 알아. 긍정, 부정. 거기에 따라서 결론만 내리세요. 그렇게만해도 답을 맞추면 점수 안 줄 수가 없어. 교수 입장에서. 왜? 무슨 애가 태반인데 아예 쟁점 구경도 못하고 있는 애들이 태반인데 쟁점 찾아가지고 판례에 따른 결론이라도 냈단 말이야. 점수 어떻게 안 줘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뭐예요?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쟁점 찾는 거야. 근데 왜 쟁점을 못 찾을까요? 훈련을 안 했으니까. 왜 훈련을 안 했을까요? 암기에 치여서. 암기에 치여서 쟁점 찾는 훈련할 시간을 못 가진 거야.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강사 사례집, 교수 사례집처럼 쓰면요. 200점 만점에 300점이야. 200점도 아니야. 그렇게 어떻게 써요? 답안지 옮기지도 못해 그만큼은. 근데 그걸 다 주구장창 읽고 앉아있단 말이야. 쓰지도 못할 건데 그렇게. 사례집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연습하면 과목 다 사례집 두 개 보는 게 일도 아니야. 왜? 쟁점은요 거의 7, 80%는 다 겹쳐있단 말이야. 기출문제 가지고 만든 거니까. 사례집은 철저히 쟁점 찾고 포섭하는 훈련만 하는 거야. 목차 구성하고 이런 건 공식을 만들어 놓고 공식대로 깔아버리면 끝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례집에다 여기 저기 막 밑줄 긋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이 책은 앞으로 안 보려고 작정했구나. 밑줄 많이 긋으면 긁을수록 안 보려고 작정한 거야.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요. 교수들 그 암기장 이런 것도 볼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사례집으로 정리하려고요. 사례집에서 학살판례 이런 걸 정리하려고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 뭔가 지금 공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객관식도 해설도 필요 없이 정답지문 이런 것처럼 얇은 거 하나 딱 한 손에 하나 무기. 사례도요. 쟁점이름에 따르면 쟁점이름에 따라서 답안지 쓸 판례 한 두세 줄. 많아야 네 줄. 정확히 한 세 줄 정도. 이거 정리한 자료 딱. 시험장 가서 이것만 보고 시험 봐야 돼. 이거 가지고 훈련은 이미 다 돼 있겠죠. 나머지는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무기를 가지고 정답 선지 무기를 가지고 나중에는 풀로 문제를 풀면서 막 맞는지 틀리는지. 왜냐하면 빨리 풀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이런 얘기하죠. 아 이거 알았는데 실수를 틀렸어요. 야 이건 체크를 이건 다 해놓고 체크를 잘못했네. 여러분 그게 실력이야.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실수를 통해서 맞힌 것도 있다고 사실은. 찍었는데 맞는 것도 있잖아. 사실 실수로 틀린 것도 있고 실수로 맞는 것도 대충 찍었는데 맞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쌤쌤해서 그게 실력인 거야. 아 이거 알았는데 이거 아 이거 왜 실수했어 왜? 여러분 왜 실수했어? 실수는요. 실력 부족이야. 그래서 실력인 거야. 실수는 실력이에요, 여러분. 아, 이 실수만 안 했으면 합격하는데 그런 사람 세워놓으면요. 수백 명이야. 실수가 실력이야. 왜? 실수는요.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거든. 훈련 시간을 못 가졌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실력인 거야. 결국은 보세요. 정리하고 정리와 반복은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제가 막 행시나 이런 강의할 때는 여러분 반복 안 하려면 정리도 하지 마세요. 그냥 반복도 안 할 건데 서브 왜 어차피 보지도 못할 건데 시간만 버렸잖아. 반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정리도 하지 마. 왜 정리하는데 시간을 써. 반복도 안 할 건데 반복 안 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봐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본인도. 가끔 서브 자리 보면 막 안 읽히잖아 자기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근데 순환별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요. 정리하고 반복 둘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반복이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람이 100이라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정리에 80을 두고 반복은 한 20 정도밖에 안 하려고 해. 이런 사람들은 필패야. 왜? 정리를 했는데 제대로 반복이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정리한 자료가 자기 걸로 소화가 안 돼요. 특히나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더 안 읽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50대 50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40대 60 아니면 30대 70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아. 왜 이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요. 이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반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정리는 30만 하고 반복하는데 70 프로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래서 누적적으로 정리된 게 봐졌다면 그리고 다른 과목 넘어갔을 때 감을 유지했다면 다음 순환에서 이 30% 정리한 건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그럼 나중에 추가만 하면 되잖아. 추가만. 이게 이기는 길인 거야. 마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다음 순환이 없는 것처럼 이번 순환에 정리도 다 하고 반복도 다 하겠다? 사람은 그럴 수는 없겠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반복에 더 방점을 찍자. 근데 정리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이기세요. 지금 정리하지 않은 건 다음 순환에 완벽하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지금 정리하는 건 다음 정리 타이밍에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반복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정리한 게 만약에 300페이지다. 무수히 반복한 사람들 중에는 제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저는요 이거 계속 반복해놨어요. 이거 만들 때는 한 열흘 걸렸는데요. 끊임없이 반복을 하니까 다음 순환에요. 시간당 100페이지씩 읽혀요. 3시간이면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3시간이면 다 본대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이제 그때 못했던 거 채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30%를 정리할 때는 좀 중요한 거, 본인이 모르는 거 위주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all or nothing으로 가는 거야.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다음 순환이 있습니다. 다음 순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보세요. 정리하고 반복하고 심플하게 어떻게 객관식은 적어도 기출 정도는 과목당 5X 특히나 처음에는 정지문을 꼭 만들려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의 5X 또는 정지문 핸드북이 없어. 정지문 핸드북이 없어. 근데 이 강사님 강의를 꼭 들어야겠어. 그는 그 강사님의 OX집을 맞는 지문으로 여러분이 다 워드 작업을 해야 돼. 아니면 워드 작업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써야지? 맞는 지문은 그대로 살리고 틀리는 지문은 밑에 해설에 체크해서 그거를 봐야 돼. 틀린 지문이 잔상 효과로 남아버리면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답인가? 근데 그건 틀린 지문으로 기억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맞는 지문을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완벽하게 암기되어 있지 못하더라도 뭔가 내 기억 속에 있는 것과 이질적인 지문이야.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찍어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디테일. 자, 그런데 정리하고 반복이 끝나서 그 다음에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에서는 객관식은 지금 여기서 끝났죠. 정답 선지로 웬만한 기출이라든가 타시험에 나온 것들 다 봤죠. 그러면 이 훈련 단계에서는 풀로 되어 있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또는 박스요. 막 풀어 제끼는 거야. 사례는 여기서 뭐 한다? 사례는 이제 쟁점 추출을 연습하는 거야. 쟁점만 다 찾으면요. 무조건 합격이야. 무조건 1%야. 선생님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 받으면요. 답안지 척척 잘 써도 쟁점 한두 개를 안 놓치는 사람은 역대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도 고득점 한다고요. 쟁점 찾는 연습한다. 오히려 사업포 사업하는 걸 풍부하게 하는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보세요. 여기 앞에 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를요 30분 동안 풀었어요. 근데 뭐 기출을 정리하고 반복했다 보니까 다 풀리네. 다음에 20분 만에 풀어보는 거예요. 저한 되면 다음에 15분. 빨리 풀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실수가 나올 때까지 속도를 높이세요. 실수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점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도요. 만약에 200점짜리를 2시간 동안 봤어. 그럼 나중에는요. 1시간 55분 만에 다 보는 연습도 해보고 나중에 50분 만에 하는 연습도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빨리빨리 하면서 나오는 실수를 체크하고 줄여나가는 연습도 하는 거야. 결국 실수는 훈련의 결과다. 다시 한번. 실수는 훈련의 결과다. 실수가 많이 나온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제 다 얘기했죠. 선택형도요. 정답 선지를 무기로 만들어야 돼. 제가 볼 때는 우리 변호사 시험은 철저하게 무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은 헤매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례 같은 경우도 쟁점 이름은 정확히 써줘야 돼. 답안지에. 쟁점 이름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해서 이것도 무기로 만듭니다. 그러고 특히 여기에 나중에 더해서 이제 기록형도 따로 하는데 어차피 기록형도 이 쟁점에 따른 판례 쓰면서 기록자료에서 빼낼 내용을 쓰는 건데 특히 공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훈련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훈련 단계로 넘어가면서 객을 풀면서 뭘 한다? 실수 줄이기 하는 거예요. 실수 줄이기. 4는 초안 잡는 연습을 해야 돼. 초안 잡는 연습이 중요한데 초안 잡는 연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쟁점 추출이라고 했죠. 정시간 없으면 쟁점 추출 연습만 하지만 아까 제가 적었던 것처럼 초안을 만들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초안을 잡으면 나중에 뭘 한다. 다 안 써도 좋아요. 쟁점에 정리해 써야 될 거 말로 한번 풀어봐봐. 초안을 쫙 보면서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 평등 또는 자기구성 원칙이 위반이 문제가 되는 바 파생 원칙인 자기구성 원칙이 먼저 검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쟁점에 정리해 쓰는 법과 목차를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마지막 포석, 즉 결론까지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시간이 된다면 이걸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의 정리 쓰고 나머지는 목차만 쓰고 큰 목차, 작은 목차를 쓰고 나머지 포석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터디 같은 거 할 때는요. 목차 쓰기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시간 없을 때는 목차 쓰는 스터디만 하세요. 근데 시간이 좀 돼 있다면 목차에다가 결론까지만 쓰는 스터디를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쟁점의 정리와 목차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쓰는 스터디를 해도 좋습니다. 결국은 쟁점의 정리에 써 있는 게 목차에 구현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이 논리성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포섭의 3박자를 갖추면 되는 겁니다. 시간 없을 때는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1번만 쓰기도 해보고 아니면 2번 내지는 3번을 쓰는 연습도 합니다. 사실 쟁점의 정리 쓰는 건 너무 간단해요. 왜 그래요? 목차에 큰 목차 있고 중간 목차 있죠. 사실 이 내용이 여기에 다 합하면 쟁점의 정리야 사실은. 쟁점 이름이 다 있을 테니까 그거 합하면 얘예요. 이런 연습을 하되 이런 연습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스터디 할 때 이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쟁점 정리된 거 아까 말했죠. 쟁점 이름에 따른 판례 있죠. 이건 개별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왜냐면 쟁점 이름만 딱 적었잖아요. 여기서는 쟁점 이름을 적으면 본인의 암기카드든 뭐든 쟁점 이름에 따른 판례 세 줄은 머릿속에서 키워드 위주로 쫙 뽑아낼 수 있을 때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하면 이게 쟁점 추출을 연습하냐 이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위에 변호사 시험에 비기는 없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뭡니까? 이렇게 방대한 시험에서는요. 자기 무기가 필요한 거야. 시험장에서 활용 가능한 무기가 돼 있지 않으면요.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 작년에 상담할 때. 뭐 민법 모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 두건 교재에다가 강의 인강으로 들으면서 몇십만 원에 뭐 뭐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다 막 예쁘게 기입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고의 모셔놓고 시험까지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어요. 모의고사 때는 조금 본다고 끄적끄적 하다가 나중에는 모의고사 진도에 물리고 그러니까 못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50만원짜리 장식품이었어요. 이 얘기 들었어요. 진짜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해서 반복하고 훈련해서 시험장 들어가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이거 외에. 시험에서.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TRS 3단계 연상학습법은 그 방법론을 그냥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방법론 아니어도 여러분이 누적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나만의 공부 비법이 있으면 굳이 TRS 안 해도 돼요. 결국 TRS 학습법은 3단계로 정리하고 3단계로 연상을 하면서 복습하는 방법이에요. 정리, 복습, 다른 말로 정리, 방법을 위한 학습법으로 그냥 제가 제시한 겁니다. 원래 행시 이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행시하고 7구급에서 했던 건데 변호사 시험에 그대로 접목이 됐어요. 왜냐? 변호사 시험은요. 객관식, 주관식 다 보잖아. 그런데요. 지금이야 7급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5급 강의하면서 7급도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이 방법을 딱 가르쳐주니까 1년 만에 노량진에서는요. 7급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국회 8급 시험이야. 국회는 7급이 없어요. 국회는 5급 행정 입법고시하고 8급 시험이 있어. 8급 시험. 그런데 국회 8급은
7급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의 로망이에요. 진급도 엄청 빨라서 국회 8급에서 시작해서 3급까지 올라간 공무원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워낙 적게 뽑고 그래서 문제도 제일 어려워요. 객관식 문제를 보면 국회 8급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려워.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리고 이제 7급 애들의 로망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적게 뽑아가지고 꿈은 꾸지만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몇 년인가 언제쯤에 그 우리 일비스가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영강반을 객관식을 이런 식으로 키워도 잡고 아침마다 누적적 복습하는 것을 시키는데 안에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그때는 상도동에 살 때였는데 아침 7시 반까지 한 달 반 동안 나갔어요. 영감만 그때까지 다 나와. 처음에는 30명이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12명 남았나. 그래서 아침마다 제 행정법 말고도 다른 과목도 키워드 잡는 걸 계속 훈련시켰어요. 그랬는데 합격률도 높았지만 특이한 게 뭐냐면 그때 지연이라는 애가 7급하고 국회 8급이 다 됐는데 결국 국회 8급이 됐는데 최연소에 수석 합격했어요. 국회 8급에. 최연소 합격이면서 국회 8급 수석 합격이야. 난리가 났죠. 근데 재밌는 거 보면 걔가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붙들면 이제 선생님 상담 같은 거 많이 했었으니까 맨날 울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왜지? 할 것 많은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야 지금까지 키워도 잡은 거 계속 돌려. 그리고 계속 시험 보면서 감을 유지해. 그게 이제 훈련 단계예요. 훈련은 꼭 해야 돼요. 야 계속 문제 풀면서 지금까지 했던 거 키워도 잡은 거 계속 돌리고 그러면서 문제 풀면서 감 유지만 하면 돼. 그래도요 죽겠어요 선생님.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7급도 합격하고 8급도 합격하고 어디로 가요? 당연히 국회 8급 가죠. 국회 8급 갔어. 객관식에서 뭐 이렇게 TRS 학습법으로 누적적으로 하는 거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주관식은 5급 공채에서 제가 시키는데 제 여러분 이게 검색해 보면 제 제자들 중에 수석한 애들 굉장히 많거든. 뭐 수석까지는 필요 없어요. 단기 합격. 행시가 한 4년 정도 걸리는데 1, 2년 만에 합격한 제자들을 많이 내는 게 결국 이거예요. 정리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런데 우리 변신은 둘 다 있잖아.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야. 정리하고 반복하고 훈련한다. 그것밖에 없다. 욕심부리지 마라. 욕심부린다고 꼼꼼히 뭐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뭐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잠깐 휴식을 취하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